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2022 3D 기초 다지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3D를 이번 이제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2D라고 하면은 2D는 평면상에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걸 의미를 했죠. 자, 근데 이제 3D라고 하면요. 자, 우리 2D 평면은 X축과 Y축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평면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3D라고 하면은, X축이 있고, 그리고 Y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 평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Z축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을. 자, 그래서 3D에서 이제, 이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건데, 자, 3차원 모델링도, 단순히 뭐 이렇게 덩어리, 이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라고 해서, 선으로만 이루어진 모델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피스 모델링. 자, 서피스가 영어로, 자, 이렇게 surface 해서, 원래 surface라고 읽기도 하고요. 자, 한국 발음으로 그냥 surface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면을 뜻해요, surface가. 자, 그래서 면이 존재하는, 이런 모델링을 surface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질량을 측정하고, 여기 부피를 측정하고, 그렇게 물리적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걸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CAD에서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공간에 이제 3차원 입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X축, Y축, Z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원 이제 드로잉을 할 때는 우리 라인 명령 내려가지고 2D 같으면은 X, Y 하면 좌표값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차원은 이제 Z까지 좌표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선 같은 경우에 X, Y, Z에 해당하는 거리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 CAD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이런 모델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평면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게 2D죠.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3차원 모양을 만드는 것, 이걸 3D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우리 라인 해가지고요. 자, 클릭하면, 여기 XY 평면에, XY잖아요, 그죠? XY 평면에, 똑같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세로도, 세로는 뭐, 150이다. 또 이쪽으로, 가로가 100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C 해서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이제, 이 Z 좌표까지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면, 라인에서요.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점을 이렇게 직교가 켜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Z축 방향으로 얼마 입력을 하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여기 클릭하고요. 만약에 직교가 안 켜져 있다면,
자, 직교가 안 켜져 있다면, 자, 여기서, 자, 수직으로, 자, 똑같이 이해하고, 예, 똑같이 Z방향으로 선을 그리려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골뱅이를 하고, 자, 0, 0, 자, X하고 Y는 고정이잖아요. 자, 이 위치에서 고정이잖아요. 그리고 위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숫자를, 자, 입력을 해주고, 자, 엔터를 하면, 자, 이렇게, 자, Z축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차원은, 자, X좌표, Y좌표, Z좌표까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쉽게, 자, 얘,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자, 여기, 자, 요 사각형을, 자, 기준점 여기 찍고, 자, 이쪽으로 클릭을 해 놓고요. 자, 또 카피해서, 자, 요 선을, 자, 이렇게 카피를 하면, 자, 그럼 마치, 자, 이렇게 정육면체인 거, 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자, 이렇게 모델링이 된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면이 있는 게, 자,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있고, 자, 덩어리가 있는 게 솔리드 모델링인데, 자, 얘네 두 개는요, 자, 어쨌든, 자, 그려져 있는 2D를, 자, 돌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시키는 명령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ext, 자, extrude라는 명령이고요. 자, 그래서, 자, 똑같이, 자, 라인 해가지고, 자, 일단 직교를 키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죠. 자, 이 상태에서 ext, 자, extrude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자, 엔터를 해가지고, 자, 이제 높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높이를.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고요. 자, 위로 올라갈 때가 양수고요. 자, 그래서 위로. 자, 뭐 예를 들어 50이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자, 이렇게 자, 입체가 있는 자, 면이 입체가 되는 그러니까 선을 돌출한 거죠. 선을 돌출해서 면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서피스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이 솔리드 모델링이 되려면 선을 자, 선을 그려서 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REC 명령으로 자, 상대 좌표로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려 놓고요. 자, 이 REC 명령으로 그린 직사각형은,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폴리선이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이 되려면, 자, 2D가 이렇게, 자, 폴리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자, 선택하고, 자, 엔터하고, 자, 마찬가지 위로, 예, 양수 값을 주면은 위로 돌출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자, 아래로 돌출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위로 돌출, 자, 100, 자, 2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가운데 휠, 자, 가운데 휠을 꽉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보여지는 상태에서, 자, 그냥 평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른쪽 위에, 자, 이 큐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는 자, 여기가 찍혀 있는 시점인 거고요. 자, 이쪽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시점이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마찬가지 또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자, 다시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 큐브로 동작을 해서 이딱 고정된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막 자유롭게 막 돌리면서 봐보고 싶어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Shift를 누르고, 자, 가운데 휠을,
클릭한 상태로 자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맘대로 자 가운데 휠 다시 마우스 뗐다가 또 아무 데나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Shift 안 누르고 그냥 가운데 휠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자 보여지는 시점에서 그냥 평면상으로 화면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Shift 누른 상태로 가운데 휠꽉 눌러서 움직이면 자, 360도 자유자재로 돌려가면서 자, 확인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탐색기 패널에서 자, 얘가 이제 궤도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조그만 화살표 여기 얘를 딱 누르면 자, 궤도가 있고 자유궤도가 있고 자, 연속궤도가 있죠. 자, 궤도일 때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궤도일 때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자유궤도를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회전 틀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뭐 마찬가지 아무 데나 잡고 드래그 해도 되고요. 자, 아무 데나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이 동그랗게 포인트 있는 부분, 자, 여기를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자, 요 초록색 동그라미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자, 여기 계속 클릭해서 여기 연속 궤도라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한 상태로, 자, 제가 이렇게 돌리는데요. 자, 이렇게 돌리면서 마우스를 딱 손을 뗐어요. 자, 그랬더니, 자, 내가 이렇게 스냅 준 방향으로 얘가 계속 돌아가죠. 자, ESC나 이빈 공간 클릭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 모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클릭하면 멈추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궤도 얘네에서 빠져나오려면 자, ESC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려면 자, 큐브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예. 처음, 자, 이 상태로 돌릴 수는 있는데, 자, 이거를 이 큐브만 또 이용해서 하려니까 뭔가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요 고정된 방향들, 자, 이거를, 자, 큐브만 이용해서 안 하고, 자,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 뷰 있죠, 뷰. 그래서 뷰라는 명령이, 자, 보이는 방향을 회전시켜서 보여주거나, 자, 축의 방향을 변경시켜서, XY 평면의 방향을 변경시켜주는 명령이다. 자, 먼저 위에 거. 자, 위에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자, 뭐야, 남쪽이고 동쪽인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 남동 등각 투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이는 거를. 자,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 클릭을 했을 때, 큐브를. 자, 이쪽이 남이고 서죠. 그래서 이거를 남서 등각 투영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 꼭지점 클릭했을 때, 저기는 북하고 서죠. 자, 이거를 북서 등각 투영이라고 하고요. 자, 또 여기 꼭지점 클릭했을 때, 여기 북하고 동이니까, 자, 북동 등각 투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각도랑 이렇게 수평선 그렸을 때, 자, 이 각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등각 투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이 큐브로만 하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뷰 명령인데, 자, V 입력하고, 자, 엔터 하면, 자, 이렇게 뷰 관리자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자, 여기 사전 설정 뷰 있잖아요. 사전 설정 뷰. 자, 여기 사전 설정 뷰 밑으로, 자, 이런 애들이 쭉 나와요. 자, 이 시점만 바꿔서 바라보는 거는 요거 4개예요.
자, 아까 여기 이제 이 꼭지 좀더 클릭해서 자, 방향 돌려가면서 봤잖아요. 자, 그게 이 밑에 네개 얘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 등각투영. 자, 얘 선택하고요. 자, 이거를 여기 현재로 설정 버튼 딱 한번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적용하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대화 상자 닫고 나오려면, 자,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V.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남서 등각투영 선택했죠. 자, 현재로 설정. 자, 바로 확인하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자, 또는요. 자, 뷰. 자, 여기 이제 북서 등각투영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자, 그냥 더블클릭이요. 자, 더블클릭하고 자, 적용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북서 등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확인하면 되겠죠? 자, 북동 등각투영을 다시 더블클릭했어요. 자, 바로 확인하면 대화상자 닫으면서 자,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죠.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시점.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할 때, 자, 요 축은 자, 딱 달라붙은 상태로 네, 같이 돌아가죠. 같이 돌아가요. 축만 따로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뷰 명령 내렸을 때, 자, 얘네 네 개는 자, 보여지는 시점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시점만. 자,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이 여섯 개 있죠. 자, 얘네 여섯 개는, 자, 여기 조금 진하게 칠해져 있는 면 있죠? 자, 여기 진하게 칠해져 있는 면들을 XY 평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현재 처음 상태가, 자, 이 상태거든요? 자, 평면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시점. 자,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자, X축, 자, Y축인 거예요. 자, 이거를 얘를 선택한 상태로, 자, 현재로 설정하고, 자, 적용을 하면, 자, 그냥 평면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평면상에서 바로 입체로 바꿀 때도, 자, 아까 자유롭게 회전을 했었죠? 자, Shift 가운데 휠 누른 상태로 돌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입체 형태로 바로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위에 큐브, 자, 여기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자, 2D 상태로 보여지잖아요. 자, X축, Y축이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자, 다시 뷰 가서 자, 남동 등각투영으로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자, 보여지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뷰를 해서요. 자,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이 큐브 모양 이거 보면은,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가, 자, X축, Y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고, 자, 확인하고 나와보면요. 자, 이게 우측에서 바라본 시점이에요. 평면으로 보이죠? 자, 이거를, 자, 남동 등각.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남동 등각 투영을 적용해서 확인해서 바라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시점이, 자, XY 평면이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우측면도, 자, 오른쪽에서 바라본 시점의 면이, 자, 좀 시커멓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조금 진한 색깔로. 자, 이게, 자, 여기 우측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자, 뷰 해가지고요. 자, 이번에 정면도. 자, 정면도로 해서, 자, 현재로 설정, 자, 확인. 자, 그럼 이게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 뷰 다시 가서, 자, 남동 등각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에서 바라본 시점이, 자, X축, 자, Y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자, 요 여섯 개는 축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려요. 축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고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서클을 해가지고, 자, 요쯤에 클릭하고 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방향이,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게 XY 평면이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 상태로 돌리려면, 자, 물론 뷰 가가지고, 자, 평면도를 또 선택해서 현재 설정해 주면 되기는 해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PT 자료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 명령어가, 자, UCS라는 애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사용자 지정 좌표계라고 하는데, 자, 명령어로, 자, UCS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표준 있죠, 표준. 자, 가로안에 표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하면, 자, 처음 상태로 축이,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혹은 이 UCS는요, 자, 이렇게 명령 내려서요. 자, 처음 클릭하는 지점이 원점. 자, 두 번째 클릭하는 지점이 X축. 자, 그 다음 마지막 클릭하는 지점이 Y축 해서 바로 자 이렇게 해당 면을 XY 평면으로 자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얘가 다시 원래대로 처음 상태대로 돌아오려면 자 UCS 명령 내려가지고 자 가로 안에 표준 상태에서 자 엔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다시 아래로 바라봤을 때자 XY 평면이죠. 자, 그래서 뷰 명령에서는 자, 얘네 6개 하고 자, 얘네 4개의 차이점을 자,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밑에 4개는 자, 다만 보여지는 시점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위에 6개는 자, 아예 이 축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의 방향이 바뀌면 자, XY 평면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정면도를 다시 자, 현재로 설정하고 자, 확인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정면에서 바라본 이 평면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뷰 응용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방향만 자, 남동등각 투영을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방향만 보여지는 시점만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처음 상태로 돌릴 때, 자, UCS를 이 표준으로 하는 거였고요. 자,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이잖아요. 자, 다시 평면 상태로 돌려서 바라보려면, 자, 물론 큐브에 예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자, 여기 요 명령 보이시죠? 자, 지정된 XY 평면을 자, 2차원 평면 시점으로 보이게 하는 명령이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PLAN, 자, 플랜 명령 내려세요. 자, 이 가로 안에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엔터하면, 저렇게 정면, 자, 이 상태가, 자, 그, 정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XY 평면으로. 자, 그래서, 자, UCS는 축을 갖다가 표준화면을 바꿔주는 거고, 자, 플랜은, 자, 보여지는 방향을, 자, 이 XY 평면이 평면으로 보이게끔 자 이렇게 하는 게자 플랜이다. 자 다시 뷰 해서요. 자 제가 남동등각 투영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본 시점 해놓고요. 자 지금 얘는 이렇게 입체 형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거를 자이 비주얼라이즈 비주얼 스타일스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자 얘는 단축키는 없는데 자 VI 자, SU. 자, 이렇게 입력하면 뒤에 쫙 나와요. 자, 엔터하면, 자, 이렇게 유 대화 상자가 나오죠? 자, 유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자, 얘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 스타일로 보이게 하는 건데,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제 면 자체가 사라지고, 자, 전부 다, 자, 이렇게 선의 형태로,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게 와이어 프레임 스타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개념인데요. 자, 더블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마우스를
자, 서피스 모델링에 자, 마우스를 면에 갖다 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냥 매끈한 면으로 보이죠. 근데 갖다 대면 이렇게 자, 그물 모양, 자, 메쉬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계속해서 자, 얘는 숨김이에요. 자,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면 자, 마찬가지 2D 와이어프레임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가려진 부분은 면으로 가려진 뒷면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자, 이제 실제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옆에 자, 음영 처리. 자, 더블 클릭해도 뭐 실제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서리로 음영 처리됨.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자, 처음 상태에 우리 보여줬던 자, 여기 이 모서리들이 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밑에 자, 여기 회색 음영 처리. 자, 얘 하면은 자, 이렇게 회색 형태. 자, 근데 얘는 스케치 형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옆에는 자, 얘도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인데 얘는 2D가 아니라 3D. 자, 아무튼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X-ra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여져요. 자, F7 버튼 모눈 끄면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돌려보면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반투명이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 내가 3D 모델링 하는 중에, 자, 필요에 따라서, 자, 이거, 만약에 뒤에 쪽에, 이, 뭐 라인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잘안 보인다.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인다. 자, 그러면 이렇게 2D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자,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자, 뒤쪽이 보이면 헷갈린다. 그래서, 자, 여기, 자, 숨김 형태로,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요 그물 형태, 요 메쉬 모양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됨, 자 얘를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비주얼 스타일스 명령은 자 이렇게 보여지는 비주얼 스타일을 자 컨트롤하는 자 속성창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자, 마우스 가운데 휠,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자, 큐브로도 이제, 자, 고정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뷰 명령으로도 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시점 변경이 VP라는 명령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마이너스 VP 해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 좌표 값으로, 자, 1,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면, 자, 이게 남동 등각투영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남서 등각투영 하려면은요. 자, 다시 뷰 포인트, 마이너스 VP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을 하면, 자, 이게 남서 등각투영이 되고요. 자, 또, 자, 요번엔, 자, 북동 등각 투영 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자, 1, 자, 1을 하면, 이건 북서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북서 등각 투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마이너스 VP 해가지고, 자, 양수로만. 자, 1, 1이라고 하면, 자, 이게, 자, 북동 등각투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1, 마이너스 1, 1을 하면, 자, 이게 남동이고요. 자, 보통 이렇게 남동으로 해놓고 3D, 자, 모델링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CAD에서 말고 3D 전용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뭐 트리메트릭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약간 더이 경사를 더 기울어지게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이너스 VP 해가지고 자 1, 여기 마이너스 2, 1을 하는 거예요. 이 남동은 남동인데
자, 마이너스 2를 하면 조금 더, 자, 이렇게 시점이 약간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이 편한 상태로 해놓고, 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3D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요 기본 명령들. 자, 처음에 했던,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와 돌출이고요. 돌출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뷰. 자, 뷰가 중요했죠. 그죠? 자, 여기 시점 변경해서 여기 마이너스 VP도 여기 나오죠. 자, 계속해서, 자, 여기 다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UCS가, 자, 사용자 지정 좌표계 해가지고요. 자, 내가 축을, 자, 정해줄 때. 자, 그럴 때 UCS. 자, 혹은, 이 처음 상태, 표준 상태로 바꿀 때 UCS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자, 대화상자 열어서 네, 입체 시각 스타일을 변경하는 명령이 자, 비주얼 스타일스. 자, 그 다음에 이 보여지는 시점을 자, 2차원 평면 시점으로 보이게 하는 게 플랜.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2D랑 비교하자면 가운데 휠 자, 위로 올리고, 아래 올리고, 확대 축소, 뭐, 화면 이동. 자, 이런 개념의 예, 3D, 자, 기본 명령들을, 자, 여러분이,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 자, 이번 회차에서는, 자, 저와 같이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각 스타일, 축 변경하는 방법까지, 자, 진행을 했습니다. 자, 3D, 예, 기초 다지기, 자, 1회차,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